카드 작성해 주시면 나중에 추첨해서 상품 드리거든요. 감사합니다. 맛있게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가세요. 오! 아니, 정우 씨, 장사는요? 일찍 끝났어요. 정우 씨, 오랜만이에요. 잘 지냈어요? 야, 이 찻집 아주 옛날부터 이 자리에 있던 것처럼 잘 어울리는데요. 정우 씨, 이쪽으로 앉아요. 정우 씨, 차 뭘로 드릴까요? 시원한 차로 주세요. 네. 어머니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어머님이 절 받아들이실 때까지 전 노력할 겁니다. 아, 그렇게는 안 돼. 아, 그렇게 못 돼. 아우, 절대로 그렇게 못 돼. 여보. 아, 대체 어디가 아픈 거예요? 아, 우리 서영이. 아, 서영이 좀 불러줘요. 아, 비용원부터 갑시다. 아니, 아니, 필요 없어요. 서영이 나 빨리 집으로 들어오라 그래요. 아직 저녁 안 먹었죠? 오늘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. 기대할게요. 야, 서영, 아버님 전화 왔어. 어서. 아이, 어서 해봐, 빨리. 오랜만입니다. 잘 되시죠? 안 될 게 뭐 있겠습니까? 저예요, 아빠. 많이 편찮으세요? 네, 알았어요. 엄마 편찮으시대요. 그럼 어서 가봐야죠. 여기까지 안 와도 되는데. 어머니한테 잘해요. 나중에 전화할게요. 어서 가요. 먼저 들어가요. 정우 씨 먼저요. 엄마. 예, 서영아, 한종호 그 사람은 안 돼. 절대로 안 돼. 엄만 싫단 말이야. 싫어. 네 상대가 아니야. 엄마, 저 그 사람 좋아해요. 다시 만나면 안 돼. 여기서 끝내. 그 사람이 뭐라 그랬든 만나면 안 돼. 왜 그렇게 그 사람이 싫으신데요? 직업이 마음에 안 드세요? 아니면 집안이 마음에 안 드세요? 나 다 싫어. 다 싫단 말이야. 그리고 그 사람도 지쳐질 인정해서 너랑 분명히 안 만나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야. 약속이요? 무슨 약속을 했다고요? 당신 한군 만났어요? 네, 만났어요. 서영이 만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. 아, 어떻게 그런 약속을 받아낼 수가 있어요? 서영아,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약속을 못 지키겠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는 거란 말이야. 속셈은 무슨 속셈이 있어요? 제발 엄마 마음대로 상상하지 좀 마세요. 예, 서영아, 서영아. 아, 여보, 서영이 좀 붙잡아요, 빨리. 그리고 또 무슨 얘기했어요? 그냥 만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했어요. 하나마나 한 일을 왜 해요? 어우, 난 정말 싫어요. 난 그 사람이 정말 마음에 안 든다고요. 정우씨! 미안해요. 우리 엄마 용서해줘요. 나는 그것도 모르고. 내가 얘기했죠? 세상 모든 어머니들한테 당신 자식이 최고라고요. 서영씨 어머니한텐 난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. 오히려 내가 미안하죠. 왜 얘기 안 했어요? 서영 씨가 이럴까봐 안 했죠.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지 않았어요? 전혀요. 어머님은 어때요? 몸이 편찮으신 건 아니에요. 마음이 아프신 게 더 큰일이죠. 어머니 마음 상하시게 하지 말아요. 내가 어머니 마음에 들도록 노력할게요. 가요.
잘못했다간 밤새 이 길을 왔다 갔다 하겠네. 믿어도 되냐고? 야, 강에서 너 까불지 마라. 넌 내 상대가 아니야. 네가 무슨 꿍꿍이가 있는 모양인데? 어림없어. 이 바귀로 호락호락하게 봤다간 큰 코 다쳐. 사장님, 모든 벌은 제가 받겠어요. 나쁜 일은 전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. 살아있는 순간까지 제가 저지른 잘못은 다 갖고 가겠습니다. 아이들은 지켜주세요. 성재, 성규, 성민이, 성미, 그리고 우리 성진이 어디에 있든 지켜주세요.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냐?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. 도대체 누가 온다고 문을 못 열게 해? 우리 집에 들어갈 사람 우리밖에 더 있어? 완전 돌아버리겠다, 야. 어? 누나. 이재훈이? 왜 여기 이러고 있어? 아버지, 왜 안 들어가세요? 마 일찍 일찍 뛴다죠? 누구나 안 들어가고 싶어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? 어머님, 들어가서 주무세요. 어머님! 혜미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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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 열어주지 마라. 문 열어주지 마. 문 열어주지 마. 어머님, 저하고 바람 쏘러 갈까요? 아니, 야밤에 무슨 바람을 쐬러 가. 넌 어서 들어가, 자. 애비하고 여진이가 집에 못 들어오고 있어요. 애비가 왔냐? 네, 여진이랑 지금 밖에 있어요. 아니, 왔으면 집에 들어올 것이지 밖에서 뭐 하고 있어? 어, 여진아, 어서 올라와. 응? 아, 어머니, 그만 들어가서 주무세요. 응. 네. 아니 도대체 어떻게 돼? 아유, 소리 좀 낮춰. 나도 어? 기운 없어. 아유. 어머니. 자리에 드셨어. 하루 종일 현관만 지키고 계셨어. 다들 고생했지? 도진이도 많이 기다렸어? 아니요, 전 좀 전에 왔어요. 그만들 들어가. 아유. 주무세요. 아니, 주무세요. 그래. 누나, 할머니 증세가 점점 심해지는 거지? 자료 찾아보니까 초기 치매는 가족들의 사랑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대.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자. 사람을 따로 한 사람 두지 그래. 그 정도는 아니야.